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이칭 권영민입니다. 자, 오늘은 시범자와 같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올린 영상을 보면 다리를 뒤로 보낼 때 우리 척추 중심에서부터 여기 상체, 몸통과 골반이 통해서 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발을 가지고 우리 다리를 뒤로 보내서 높이 드는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써야지 안정된 에너지를 갖고 그리고 바르게 다리를 들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리를 뒤로 보내볼게요. 턴듀라고 하는 부분에서 뒤로 보내보면, 이제 이 부분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일부러 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턴 아웃을 해야 되는데 잘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다리를 뒤로 보낼 때 1번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건 앞으로 가는 힘이에요. 왜 다리를 뒤로 보내는데 다리를 신경 쓰거나 척추보다 먼저 앞으로 가는 힘을 신경을 쓰느냐? 우리가 이 동작이 안정적으로 나오려면 서로 반대로 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뒤로 가는 동작이 결과적으로 보일 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이 있었죠. 그래서 복장뼈 쇄골부터 시작해서 치골까지 우리 몸의 앞 중심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힘이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가슴만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 치골 부분 있죠? 여기 치골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 몸통까지 연결되는 이게 복직근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 칼돌기 있는 부분을 잡아당기면, 우리 척추 뒤에서 골반에서 요방연근이나 아니면 하오거 광배를 잡아당겨서 풀업이 되는 거하고 같은 에너지. 그러니까 골반이 요 360도에서 몸통의 360도가 있는 부분을 골반 쪽에서 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때내 몸통이 상승돼서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골이 앞으로 가면서 갈비뼈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먼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갔어요. 전거 대흉근 앞에 겨드랑이 뒤로 가면, 자, 그거보다 앞에 치골보다 이 부분에서 뒤로 오면서 상오거를 딱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 척추에서부터 겨드랑이를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여기 있죠. 이제 흉내근막에 여기를 탁 들어주면 내가 턴이 내서 이 부분이 척추 중심에서 여기부터 오른쪽 왼쪽을 잡아당기면, 자, 이렇게 연결돼서, 자, 여기 고관절이 외회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대퇴근막 장근이랑 연결돼서 장경인대까지. 종아리 머리에 바로 앞에 있는 정강이까지 가죠? 자, 거기까지를 척추에서 계속 잡아당겨요. 물론 왼쪽만 잡아당기지 않죠? 오른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자, 종아리는 뒤로 오면서 정강이가 앞으로 가서 정강이 복사뼈에서 발바닥 잡아당기는 힘이랑 종아리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 잡아당기는 힘이랑 맞아떨어지죠? 자, 요렇게 에너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치골이 계속 앞으로 가면서 이 부분이 척추가 계속 뒤로 오는 힘을 계속 저항의 힘으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잘하셨어요. 자, 요 다음에 이제 다리를 드는 애틱튜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인으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 전체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다리를 드는 동작을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리만 들리는 에너지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먼저 밀어낼게요. 자, 특히 드는 다리보다는 들리지 않는 오른쪽이 메인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치골에서부터 앞으로 다 밀었어요. 자, 이 부분 뒤로 오면서 척추 중심 에너지에서, 자, 이 부분 오른쪽 왼쪽에 몸통과, 자, 우리 비어있는 데 있죠? 여기 요추 부분을 다 뒤로 잡아당겨서, 자, 여기 부분에서부터 여기가 무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애티튜드로 들어오는 힘이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 오른쪽에 앞뒤 확장, 겨드랑이. 자, 계속 치골은 앞으로 가지만 이 부분이 계속 뒤로, 서로 멀어지려는 것 때문에 상체가 딱 세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애티튜드 동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로 다리를 한번 펴볼까요? 자, 뒤로 다리를 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폈을 때 대부분 다리를 들고 상체가 앞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다리를 드는 건 결과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 우리 치골에서부터 자, 이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자, 이렇게 전거 앞으로 대흉근 다 나갔어요. 자, 척추 상오거 뒤로 오면서 겨드랑이가 와서, 마찬가지로 이 다리를 들기 전에 이 부분을 오른쪽부터, 자, 갈비뼈를 오른쪽 왼쪽 모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가 돼서 이제 상체를 더 세우면, 그렇죠.
더 척추를 뒤로 보내고, 그렇죠. 이런 힘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여기에서 자리를 진짜 한번 더 높이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앞으로 가면서 다리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 척추는 여러분 뒤로 오셔야 돼요. 이 겨드랑이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건 뒤로 올 거예요. 근데 치골은 앞으로 가면서 뒤로 올 거예요. 자, 이 상태. 그러면 척추가 오면서 이 부분 다 모아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뒤로 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치골에서부터, 자, 앞에 갈비뼈 앞으로 가시고요. 척추 뒤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른쪽 왼쪽을 더 모아볼게요. 여기를 쫙 모을 거예요. 이렇게. 자, 갈비뼈부터 여기를 쫙 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딱 모아주는 힘. 자, 이런 힘이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다리를 높이 들고도 그 동작을 유지할 수 있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영상에 이제 연결을 해서 다리를 뒤로 들을 때도 우리 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발레 하시는 분, 취미 발레 하시는 분한테 오늘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전신을 사용해서 다리를 드는 거지 다리만 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